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이거 분명히 하고 갑시다. 예수를 왜 믿는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경상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의 빚은 늘어나고 이자도 감당 못하고 생활비는커녕 생활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골목에 대낮에 나와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해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묻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아닙니까? 자살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요. 감옥에 가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분이 목사였지만 함부로 평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 건축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더니 성도들이 피땀 흘려 흘린 돈, 그 헌금 착복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국으로. 교회는 순진하지요. 목회자들 순진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계약하고 뭐 또 그냥 뭐 그냥 다음에 하지요. 그러면 아예 뭐 그냥 믿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돈 다 걷어가지고 가짜 돈 영수증 해가지고 업자들을 딱딱딱 불러다 놓고 건축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이중계약서 써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돈 다 챙겨가지고 수십억 대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장로님 건축위원장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더러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위장된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복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굿 뉴스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흉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흉하기 짝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데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다 죽는다. 매장을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한두 명이 죽어야 슬퍼하고 애통하고 장례를 치러주죠. 다 죽는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너희의 행위를 의롭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 운명을 바벨론에게 맡겼으니 그에게 일단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에도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때 하나냐 거짓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2년 안에 그때 이미 바벨론 제국이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 성전의 기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 일이 겪은 다음이에요.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으신 것 같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므로 2년 안에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고 그 예언을 선포한 하나냐는 두 달 있다가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비밀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첫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 안 부끄러운다. 오늘날도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려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만 유일하게 모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이란 사람을 보람있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란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영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안 산 거예요. 알아, 대충 알아. 가짜와 진짜는 표가 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표가 나요. 내가 가짜 같아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한 것도 없고. 그래도 진짜가 있고, 그래도 진짜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의로운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가짜가 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의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인간입니까? 하나님, 나 참 다행입니다. 내가 세리 같지 않는 저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기도도 못해요. 고개를 땅에 박고 기도하기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했고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가짜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를 동여매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 어찌 냄새가 안 나겠어요.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새살이 돋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분대를 기어 감고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 다녔다. 그러나 그 나사로도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살아도 몇십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땅에 보람찬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자가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가. 몇 년 전에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시험 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보고 했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도 아니요. 근데 자기 보고 했대.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했는가 봐. 진짜입니다. 몇 날 며칠 코가 빠져가지고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들었구나.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말이 흘러흘러서 내 귀에 들어왔어요. 내가 자기를 때렸대.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한 소리래. 부자 아닌데. 그 사람 부자 아닌데. 자,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갈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지독히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자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가난한데 교만해. 정말 저주받은 거라. 뭐 할 말이 없어요. 억수로 가난한데 억수로 교만해. 억수로 부자인데 억수로 겸손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 눈물이 마른 영혼은 죽은 거예요. 눈물이 마른 영혼은 교만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다시 어쨌든 복음에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반성한 게 아니고 삭개오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묻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 손으로 꼽아봐요. 꼽아봐요. 있어야 말이지. 나도 없는데. 나도 아니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 그랬나? 제자 훈련을 하다 그랬는가? 청년들하고 데리고 와서 공부하다 그랬구나. 내가 그때 시험 들었어요, 그날. 왜 시험 들었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교재에 없는 것인데 뭔 말 하다가 물어봤어. 니네들이 예수 믿고 진짜 변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있대. 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사람. 이해는 하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오.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있는가? 왜 안 변하는가? 복음을 안 만났어요. 복음을 안 만나면 절대로 생명 얻지 못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거지. 삭개오 세리 못합니다. 가족들한테 떠나 가족들이 다 떠났을지 몰라요. 미친광이라 미친광이.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중보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윌즈의 중보기도 이 책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책에 또 서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즈 하윌즈는 거듭나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를 다녔고 예배하였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사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진료를 받으려고 오는 환자들한테 여러분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기분 나빠요? 내가 좋은 의사요. 병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닙니까?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적해 볼까요? 이따가 따로 오세요.
정말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모태신앙, 거듭나지 못한 모태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 거듭나지 못한 모태신앙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리즈 하율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변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내가 오른밤을 맞으려면요, 오른손잡이가 나의 뺨을 때리면 내가 왼뺨을 맞습니다. 근데 왼뺨, 오른밤을 맞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맞아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손등으로 나를 때리는 것은 너는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모욕을 받았어요.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았어. 근데 반항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어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즈 하율지가 그런 사람을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다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집회를 들어갔는데 그 집회에 강사로 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모리스 루벤이었습니다. 모리스 루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피츠버그의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유대인 재벌의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리스 루벤이 사업자 이게 바이어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생사 이탈을 지고 있어요. 내가 일감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훨씬 갑인데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기뻐요. 나는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원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저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기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퇴근하는 길에 성경을 구입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안 읽어요. 율법만 읽지. 유대교 경전을 읽지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가서 딱 꽂혔느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세기 부자 청년이 1세기 부자 청년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야기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 못하지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모리스 루벤이 깨져버립니다. 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모리스 루벤은 그때 거듭납니다. 거듭난 모리스 루벤은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는 그의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2년을 갇혀 삽니다.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결국은 뒷골목, 미국의 뒷골목에 방을 얻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나타났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 헤어질 때 그 아이는 뱃속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 강제 이혼당해가지고 쫓겨났지요. 모리스 루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모리스 루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아내가 거듭납니다. 그때 이것이 이제 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리즈 하윌드는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질 않아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느냐?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냐? 내 자식 잘 때라고 교회를 다녀요. 틀렸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는데 못 살아. 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거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새로워졌고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자랑거리, 학문, 가문, 재산, 로마의 시민권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치인 십자가는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 줘.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두려워요. 십자가와 멀어질까 두려워. 십자가와 멀어질까 두려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심한 적 없이 회개한 적 없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봉사하는 그 봉사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납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의 이름 석자와 그의 업적만 남지 예수 십자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복음에는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사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식물은 물을 먹습니다. 식물은. 고양이는 치를 먹습니다. 코끼리는 몸집이 크지만 나뭇잎을 먹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떡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떡으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총회에도 진출하고 교회도 커졌고 사람들이 그를 찾는 자가 많아서 높아졌고 명예도 있었고 자리도 생겼고 분주해졌답니다. 2년 전 이분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다시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언어장애는 100% 온다.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 내렸어요. 목사가 언어장애 오면 끝난 겁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경을 헤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내가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빵집으로 데려가더랍니다. 빵집. 빵집에 데려갔는데 빵의 향기가 자기 코에 확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빵만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너희들은 온갖 좋은 건 다 먹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건강이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이분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명의로 된 모든 집과 재산,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 땅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제법 넓은 곳에 살던 사택을 정리하고 교회 옆에 작은 전셋집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만났을 때. 단 하나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은요. 신학을 해도 안 변한다니까. 신학에도 안 변해요. 고생해도 안 변해요. 고생해서 변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변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딱 얼굴 보니까 다 떴어요. 고생을 지독히 해가지고 남편한테 속속이고 자식한테 속속이고 이도 저도 속속일 사람이 없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을 썩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요? 이래저래 속썩을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 때문에 속도 썩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전부 얼굴이 하얗게 뜨셨군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게 인생이라. 근데 고생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 어떻게 해야 변한다고요? 죽어야 변한다. 죽었다 산 사람.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변합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꽉 찼다고. 꽉 찼어.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 영혼 어떻게 되냐? 멸망길로 가는 거라.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안 된다. 정상 참작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갑니다. 그 사람만 간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이런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복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야.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인생은 절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광야에서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얻을 거 있겠어요? 광야에서는 지혜도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인간성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먹은 만나를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노력 필요 없어요. 땅을 파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보세요. 만나가 있는지. 어제 모아놓은 만나 하루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서 오염거리 된다 그래요. 성경에는 날마다 거더라 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꼼꼼하고 세밀한지.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만 이틀째 양식을 구해놔도 안 썩어요. 만나가. 다른 날은 안 돼요. 이틀치가 넘어가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만나가 썩어서 벌려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저장할 수 있지 못하게 하셨다. 왜? 너희는 날마다 나를 구하라.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받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예배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뭐 부를 받았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등에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의 심장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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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왕년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하루다. 하루의 유효기간이다.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 안 된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광야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라. 안 돼. 오늘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장된 복음, 오늘 제목은 희석화된 복음입니다. 희석된 복음.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는 저의 그냥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희석된 복음. 희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물을 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물을 타버렸어요. 농도가 옅어져 버린 거라. 잠깐 살펴볼게요. 물을 탔어요. 물탄 진리, 물탄 복음.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위장된 거짓된 복음. 첫째, 희석된 복음이란 타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다양성과 상대성인데 이것이 인류의 보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을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도 있다. 바울이 그랬지요. 7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유사한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다나. 예.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붙잡아도 살 수 없는, 믿어도 잘못될 수 있는, 믿어도 아무리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것대로 살아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거짓된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도 이상하다.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절대 가짜 인생 못 살아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절대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못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 진짜를 못 만나서 그렇다. 진짜를 못 만나서. 이 가치, 이 생명, 이 축복, 이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생명을 얻는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이 있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폴리캅은 초대교회 교부인데 사도의 제자예요. 이 폴리캅은 로봇캅이 아니에요. 폴리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어요. 잡으러 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배교하면 살려주겠소. 워낙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고매한 인격, 학자,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만 안 믿는다면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아끼는 사병이 와가지고 선생님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 내 평생 80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네. 근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리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예, 이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라. 뭘 아는 분인 거라. 하찮은 목숨 때문에, 하찮은 그 돈 때문에, 그 하찮은 명예 때문에, 그 하찮게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들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어리석은 인생들이라. 참 불쌍하게 짝이 없다. 불쌍하게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희석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순간 건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희석된 복음은 사람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오. 좋은 말로 할 때 타협하지 마시오. 극락은 없어요. 극락도 있고 천국이 있는, 이 천국도 있는 줄 아세요? 신이 둘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아비가 두 분입니까? 어찌 우리 아비가 둘입니까? 어찌 우리가 믿는 주가 두 주인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요. 우리가 믿는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희석된 복음은 두 번째로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중국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제법 잘했어요. 어느 날 돌아오더니 아빠 오늘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니? 어, 하나 틀렸어. 아이고 잘했네. 뭘 틀렸을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의 반대를 제가 틀렸어요. 그랬어요. 보통의 반대를 뭐라고 썼는데 꽃배기 이렇게 썼다는 보통 반대를 꽃배기로 써가지고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농담을 던지고 나서 짐 콜린스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던집니다. 위대한 기업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냐는 거예요. 위대한 일의 반대가 무슨 일인지 아냐. 추하고 나쁘고 더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의 반대가 꽃배기라고 이 아이가 대답한 것처럼 위대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의 반대가 위대한 일인데 우리가 왜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느냐 하면 좋은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많대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쓸만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순교자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라. 구원을 막는 것은 지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원을 진짜 막고 있는 것은 즉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의 반대는 추악함과 살인과 죽음이 아니고 천국의 반대는 보편적 선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닐 수 있다. 천국의 반대는 보편적 선이다. 강단에서 보편적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선. 그래서 천국이 선포되질 않아요. 좋다는 거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지 않냐 이거야. 맞아요. 그러다가 소리 없이 내 숨통을 마귀가 끊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조엘 오스틴 아시죠? 긍정의 힘. 내가 이분 이야기를 찾고 하는데 저는 이분에게 감정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을 나는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조엘 오스틴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토크쇼에 나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만약에 사람이 이슬람교도, 불교도, 그 다음에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응? 나는 모르겠대. 존 메가더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재차 질문을 했어요. 이 교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분명하게 단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전국파예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 느낌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조엘 오스틴이 훨씬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은 사람을 한 사람의 죽은 다음에 운명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회색 지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원색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말씀이 자꾸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꺼리껴요. 자꾸 부딪혀. 자꾸 왠지. 예.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편협적이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직선적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 해도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과 충돌시킵니다. 어떤 분은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교에도 구원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구원의 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인생을 포기한 거라. 어째서 불교에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어째서 불교에가 구원의 교리가 있냐고요? 불교 신자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구원의 교리 없습니다. 단 0.01%도 없어요.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무이한 신이시기 때문이라. 오직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과 충돌시킵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 반드시 반대편이 생겨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확실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희석된 농도가 얕아진 거짓 복음에 취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언젠가는 나도 변하겠지,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예수 믿기 포기하고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은 내 이념 속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 고통 있고 아픔 있고 즐거움 있고 희락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희노애락이 일어나듯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단지 몇십 년 후에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라.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 지혜로운 여러분, 이 땅을 버려서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은 나를 높이기 시작해요. 내가 포기한 것 수백 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시는 여러분, 시련 중에 있는 여러분, 이 시련의 시간을, 이 광야 시간을 고생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만나는 위기에,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으로 꼭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석된 물탄 복음에서 돌이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변하십시오. 변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거듭나는 날이 오겠지. 오늘! 오늘! 오늘 거듭납시다. 오늘 죄를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나도 죄를 버리게 될 거야. 응? 올 연말까지만 천만에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지금 즉시 주님께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